두 번째 방법으로 넣어준 그레디언트가 수정하기가 훨씬 더. 안녕하세요, 스타일이 빛나입니다. 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효과 넣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죠? 색상과 색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기능, 그레디언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대로 알고 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사진을 한장 준비해 주세요. 저는 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그레디언트 넣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그레디언트 툴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으로 가보면은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견본 색상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전이 옛날 버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견본 그레디언트가 없었는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타입이 다섯 가지가 옆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선형, 원형, 두 번째, 첫 번째 거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사용 빈도가 살짝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리니어 선형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바로 드래그해서 그레디언트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Ctrl Z에서 취소하시면 되고요. 다른 타입들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드래그 하시면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색상을 넣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 말고 색깔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레디언트 에디터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색깔을 선택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색상을 더블 클릭하시면 컬러 피커가 나오게 되고요. 컬러 피커에서 색상을 조정해서 OK 하면은 색깔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OK에서 나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넣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넣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지금 제 얼굴이 다 사라졌죠? 일단 Ctrl Z로 취소를 한번 해주시고 사람 얼굴은 살리면서 외부에만 그레디언트를 넣고 싶다 하는 경우를 볼게요. 일단 제 얼굴을 조금 우측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Move Tool을 선택하시고 이 레이어를 그냥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잠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레디언트를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그레디언트 툴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레이어에다가 넣으시는 게 아니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새 레이어가 생긴 상태에서 아까 동일하게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이 색깔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색깔 부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색깔을 조정을 할 건데, 여기 거꾸로 뒤집혀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불투명도를 0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드래그 쉬프트까지 눌러서 수평으로 넣어볼게요. 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점점 사라지면서 얼굴 부분만 살아남는 그레디언트가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넣었던 그레디언트는 눈을 꺼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 어저스먼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레디언트 메뉴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레디언트 필 창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은 앵글은 0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서 원하시는 색감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 부분을 다시 눌러서 아까 마찬가지로 이 거꾸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눌러서 opacity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OK에서 나가주시고요. 나온 다음에 위치 조정을 다시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아까 그레디언트 툴로 넣는 것과 동일하게 드래그를 해서 다시 그어주시면 됩니다. 수평을 유지하면서 그어주시려면은 Shift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넣어봤는데요. 이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으로 넣어준 그레디언트가 수정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Properties 패널에 보시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넣은 그레디언트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색상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스타일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레이어에 이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딜리트를 이용해서 쉽게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레디언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